선생님 나오셔서 하늘떡 해주시겠습니다. 설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지요. 시간이라고 하고 공간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낡은 거 보내고 새해를 만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져 있는 배우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죠. 예,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대중들의 관심이 그 사람 왜 죽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고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로서는 참 슬픈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는 생각을 안 할까? 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꼭 누구 때문이냐 이걸 해 묻는가? 누구 잘못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인류 고질병 같아요. 저 아담 때부터 가인 때부터 왜 하나님의 내 예물은 안 받으시고 가인의 건 받지? 그걸 묻는 거예요. 묻는 것도 좋아. 지가 답을 내려요. 그리고 저 아벨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당했다. 이게 지가 생각한 겁니다. 그놈은 없애버리고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런 거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언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니 왜?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주 거짓이야 거짓. 근데 거긴 답이 없어요 사실. 한 사람이 존재하는 데는 수억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질렀을 때는 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잡을 수 없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감옥에 가두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거예요? 눈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건 누구 때문이야? 누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냐? 본인 죄다는 건 그래, 아이고 뱃속에서 죄를 얼마나 졌길래? 아, 이건 본인이 아니라 애비가 죄를 져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애비가 죄를 졌으면 애비 눈이 멀어야지 왜 자식이
답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걸 내 경험으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숱한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일 나도 저질렀다고. 내가 돌이켜봐요. 왜 이랬을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벨 건 받을 수 있고 카인 건 안 받으셨어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쭤봤어요. 아, 궁금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카인은 카인 나름대로 자기가 답을 얻었어요. 아벨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사람뿐이 아니라 당사자뿐이 아니라 남들도 다 궁금했던가 봐요.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나 보니까 아주 근사한 답을 냈더라고요. 누가. 아 이건 그때 성경 쓰여질 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리를 잡을 그 무렵인데 그 무렵에 유목민들 양치는 양치면 사는 사람들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이게 문화적 갈등이 있었다. 아, 이럴 때 하나님은 양치는 사람들 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에 담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사한 설명이죠. 그러면 다시 물어요. 그럼 양치는 뭐 하나님 자식인가? 농사짓는 사람은 하나님 자식 아닌가? 뭐 하나님은 얘는 받아주고 얘나 그런 분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궁금했던가 봐요. 그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카인은 믿음 없이. 지가 어떻게 알아?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바울도 사람이라 자기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난 물었어요. 하나님께. 왜 그랬습니까? 아, 이것도 똑같이 다 받았으면 이렇게 살인죄가 안 지킬 수 있는데 왜 하나 받고 안 받았습니까? 여쭤봤죠? 이거 혹시 비밀이면 저한테만 일러주십시오. 내 딴 데 가서 얘기합니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답이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질문하지 마. 네가 어떻게 감히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해치려고 하냐? 그건 내가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거는 질문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가진 뭔데 내가 하는 일을 해쳐보겠다는 거야? 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시를 썼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면 내 발에 신고 있는 슬리퍼가 내가 어디 가는지 아는 것만큼 알 것이다. 모른다는 저번에 오묘하고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면 내 신발 밑창이 아는 건 내가 어디 가는지 아는 것만큼 알 것이다 하면 모른다네.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저는 아주 답을 시원하게 얻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한테 묻겠다. 그러실 거야. 내가 너한테 묻겠다. 답해봐라. 너도 살다 보면 카인처럼 내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이다. 없냐? 왜요? 저도 있죠. 저도 억울한 일 많이. 억울하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은 많이 당합니다. 그래, 그럴 때 너도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고 그리고 답을 네가 찾아서 그 답이 시키는 대로 아벨을 죽일래? 그게 나한테 질문을 하고 너도 그렇게 할래?
내 멋대로 생각해서 내 생각에 시키는 대로 내 동생을 죽였네.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제가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난 아벨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 예물을 안 받으셨지만 네 예물을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고맙다. 넌 참 잘 됐다. 축하한다. 너 잘 됐으니 내가 명색이 네 형 아니냐. 나에게도 그 덕을 좀 나눠 달고 나도 내 신세 좀 지지라. 나 이렇게 얘기하래.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 크리플 때 먼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물어요. 왜 이렇게 됐냐. 예수님 대답은 그건 누구 때문이냐 아니다. 누구 때문이란 말은 과거를 묻는 거예요. 과거를 묻는 겁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보는 이 사건의 과거를 캐묻지 말고 이 사건이 너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미 그걸 좀 물어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건 속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걸 물어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그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눈물로 태우는 사람 그걸 끝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눈을 뜨는지 봐라. 그게 내가 진짜로 봐야 할 일이다. 집을 떠나지 않는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래서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뿐이 아니라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왔다. 여러분, 죽었던 자식이 살아왔도록 그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평생 제일 극도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입니까? 난 죽는 줄 알았던 내가 살아 돌아와서 나와 함께 예배당 가는 그 길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 한순간의 기쁨, 그 순간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한 자식이 생사의 고비를 넘어가는 차가운 밤거리에 밤에 세메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에 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걸 물어라.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나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그건 각자 자기가 질문하고 얻었으면 답입니다. 제가 얻은 답은 뭐냐? 그러니 조심해라. 언제든지 사탄은 너를 유혹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알았습니다. 제가 늘 깨어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인류의 고질병,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발 좀 그의 과거를 대묻지 말아요. 그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게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걸 보고 그걸 잡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뒤에 돌아보지 마라. 돌아봐서 뭐라고 생각하겠던가? 부디 어떤 안 좋은 일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이 못된 버릇을 남들은 말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여러분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봅시다. 예. 제발 누구 좀 탓하지 말자고요. 예.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 얘기 좀 하지 말자고. 아무리 내가 자살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게 자살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나. 무슨 일을 당하자마자 어떤 일을 있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에 자동적으로 주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제가 들어야 할 말이 있으면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묻는 그리고 그 답을 얻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버릇을 우리 좀 해들어 보죠. 낡은 버릇을 청산하고 그저 묻지 마라. 한두 사람 잘못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 일찍이 봤어. 눈먼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건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너 때문이라고 이 나라가 잘못된 건 너 때문이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자기를 탓하란 말도 아니옵시다. 남을 탓하는 거나 나를 탓하는 거나 똑같아요.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도 우리에겐 하나의 기회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경우에 예수님께 여쭤보고 여쭤봐요. 안 물으니까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여쭈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에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저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런 믿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길을 과거로 돌리지 말고 그래서 못 가요. 원래 사람은 앞으로 가게 돼 있지 등으로 가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고 지나간 해를 아예 묻지도 말고 혹시 물으려면 지나간 해에 나를 통해서 그 해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그대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카인의 그 질문 그 뒤로 내가 아주 각오를 했어요. 단단하게 내가 각오했어요. 내 과거든 어떤 사람의 과거든 누구의 과거든 그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해봤습니다. 돼요.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오케이. 어떻게 할래? 이거를 그래. 여러분, 헤럴드 쿠시너, 그 사람 쓴 책 읽어보셨죠? 참 좋은 책입니다. 20세기에 나온 책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왜 착한 사람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헤럴드 쿠시너. 찾으면 금방 나와요. 내 후배가 번역했는데 번역 아주 잘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있나.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 좀 버려요. 누가 그래? 너 나쁜 사람이야. 전부지 생각. 아주 안 좋은 생각. 나는 못된 놈. 나는 죄인. 나는 모자란. 저도 그랬어요. 그 병원 날 기도하는데 너는 완벽하다 그랬어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너는 완벽하다. 내 바로 거절했죠. 천만의 말씀이다. 최고 완벽해. 내가 보기에도 얼마나 엉터리가 많아. 제가 어떻게 완벽하다. 너는 완벽하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지금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알겠어요. 왜냐? 너는 내 작품이야. 나 없이는 너 없는 거야. 네가 뭔데 감히 내 작품을 모자라라고 한 거냐? 나 아니야. 넌 아니. 내가 그때 내가 얻은 답은 그래 너 완벽하게 모자란 놈이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대수심 나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아주 총 제발 제발 갈구는 얘기 좀 하기 합시다. 예. 네? 누구 못했다 틀렸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죠. 그것도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 내가 아직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 눈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올해는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제발 인류의 고질병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짓도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어떤 지시를 하는지 그걸 바라보자. 예. 그러면서 새해는 정말 알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질병을 우리가 고쳐봅시다.